이번엔 앵커가 간다 시간입니다. 지역을 오가면서 대중교통을 갈아탈 때 할인 혜택을 주는 광역 환승 할인제. 창원 함안도 지난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광역 환승 할인 현장을 제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1일부터 창원 함안 간 대중교통 광역 환승 할인제가 시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두 지역을 오가면서 버스로 갈아탈 때 두 번째 요금 1,450원을 할인받는다는 겁니다. 여기가 지금 함안 7원읍의 한 아파트 단지 앞인데요. 여기서부터 버스를 타고 직접 창원 시내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금은 1,450원. 후불제 기능이 있는 카드면 뭐든 되는데 현금으로 내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30분 후 환승 지점에 다다랐습니다. 창원이나 함안에 도착해서 버스를 갈아탈 때 가장 중요한 건 이 단말기에 카드를 대야 한다는 겁니다. 이 카드를 찍지 않으면 환승이 인식되지 않아서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네, 이제 창원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목적지인 경남대로 한번 가볼 건데요. 창원 시내버스로 한번 갈아타 보겠습니다. 맞습니다. 환승입니다. 1,450원 환승 할인을 받아 요금은 0원. 같은 구간을 기존엔 2,900원을 내야 했지만 이젠 환승 할인을 받아 절반만 내면 됩니다. 함안 버스에서 내려 30분 안에 창원 버스를 타거나 창원 버스에서 60분 안에 함안 버스로 환승하면 할인받습니다. 한 번으로 하니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대부분 이 차를 타시는 분들은 많이 기다려왔어요. 버스로 두 지역을 오간 승객은 월 2만 8천여 명. 이 중 46%가 광역 환승 수요로 통행량, 경제 생활권 같은 교류가 늘어 경상남도와 창원시, 함안군이 추진했습니다. 교통비 절감과 대중교통 이용으로 인한 교통 혼잡 완화 등 효과를 기대해 도, 창원, 함안이 30대 35대 35로 예산을 지원합니다. 하지만 아직 개선할 점도 적지 않습니다. 버스 운행 정보를 알려주는 시스템이 정류장마다 설치돼 있지 않았고 기존 시스템에도 두 지역 간의 버스 정보가 호환되지 않습니다. 이 버스가 마산에서 또 오거든요. 그런데 그 버스 터미널 시간표 있잖아요. 시간표에서 이 버스는 시간이 몇 분 남았다고 안 뜨거든요. 이제 지금 현재는 창원 버스하고 저희 버스 호환이 안 되거든요. 국토교통부 사업에 얼마 전에 저희들 요거 신청해가지고 이제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에 국비 사업 받아서 이제 그것도 이제 시스템 호환이 되도록. 또 버스 내부에도 환승 할인 정보나 정차 지점 안내 등이 부족합니다. 현재 진주 산청 구간도 광역 환승제를 도입하려고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의를 해서 광역 환승 할인 구간을 더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앵커가 간다. 오늘은 광역 환승 할인제 시행 현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